이 차량은 LX20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 시트, 스마트 키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을 얼마에 드린다고 했었죠? 600만 원대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혜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현대 투싼 IX 차량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아의 스포티지R과 투싼 IX 굉장히 쌍벽으로 소형 SUV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툼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투싼 IX가 조금 더 우세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내부 들어가 보시면은 내부 디자인이 기아보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기아보다 디자인을 조금 더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량은 현대 투싼 IX 2륜 모델로 나와 있고 LX20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썬루프,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 시트, 그다음에 블루투스 등등 여러 가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차량은 2010년식 키로수 14만 9천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또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죠.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조수석 뒷문짝이랑 트렁크만 단순 외판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체, 엔진, 미션에서 단순 미세누유조차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차주분께서 또 병적인 관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차량을 60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 투싼 IX 600만원대에 구하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뭐 주변에 엔카나 뭐 K카 등등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600만원대에 정말 나오기 어려운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안개등 깨짐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에 조금의 백화 현상은 시작되었네요. 이 부분은 복원하는데 5만원 내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은 헤드라이트 복원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쪽에 범퍼 쪽에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색상이 은색이기 때문에 또 기스나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뒤쪽 앞쪽 타이어 한번 보면은 타이어 상태는 한 2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의 문콕들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티도 안 날 정도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죠. 자,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 있고,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한번 볼게요. 이 뒷문짝 보여주시면은 조금의 문콕들 있네요. 그치만 페인트 칠해나갔고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이 차량 아쉽게도 썬팅이 조금 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저렴하게 썬팅 업체 소개시켜드려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투싼 LX20 모델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투싼 이 IX부터는 EVGT 엔진이 들어가니까 부스트업을 또 전자식으로 만지면서 출력 또한 높고 연비 또한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뒤쪽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뒤쪽 트렁크 공간 역시 너무나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어디 뭐 빠짐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엔 스페어 타이어랑 취공구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조금의 기스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의 문콕등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휠 타이어 역시도 준수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전차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라고 PPF 필름까지 붙여놓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죽 상태랑 옵션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2열 시트 가죽 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가죽 주름이나 해짐 없이 좋은 컨디션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암레스트에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벌집 매트로 전 차주분께서 변경하신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도어 트림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하나 자국 나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2열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내 등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걸 또 LED로 변경을 해두셨어요. 굉장히 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SUV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뒤쪽까지 썬루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만 봐도 하늘에 별이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가서 썬루프 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투싼의 스마트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실키로수 149,769km, RPM 부조현상이나 계기판 경고 등 없이 좋은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위쪽부터 옵션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앞쪽도 실내 등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는 있지만 LCD 블랙박스가 아니어서 구입을 하시게 되더라도 LCD 블랙박스로 변경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썬루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썬루프 열릴 때 걸림이나 아니면 소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열리고 있고요. 지금 열고 나서도 이 갭에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훨씬 많이 개폐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닫을 때 역시도 걸림이나 아니면은 소음 없이 굉장히 잘 닫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대시보드 커버 이렇게 씌워놓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 어떠한 뭐 부착물의 흔적, 이 대시보드 커버 붙여놨던 이런 부착물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떼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시보드 커버가 있으면은 차 내부의 뭐 온도를 유지하거나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올려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아래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뭐 현대 투싼 IX 보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안 넣어갖고 여기에 생뚱맞게 이렇게 뚝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투싼 IX가 있는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순정으로 나온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운데 깔끔하게 장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역시 잘 되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말씀드렸는데 후방 카메라 감지기 너무나도 선명하고 소리 역시도 너무나 좋게 잘 나오고 있었고요. 옆쪽에는 뭐 각종 라디오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어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역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에 순정 라디오 연동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리하고요. 또 이 핸들에서도 그거를 조율할 수 있으니까 연동이 동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트림 역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에어컨 지금 너무 더워서 틀어놨습니다. 근데 추워서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냉매까지 너무 충분하고요.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고, 아래쪽에는 또 1열의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또 넓은 수납 공간, 12V 시거잭, 억스 단자 등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옆엔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암레스트 역시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핸들에 가죽 핸들인데 까진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옆쪽에는 볼륨 리모컨, 트림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 뒤쪽에는 또 오토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퍼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가 또 되고 있네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요즘 안 되는 차량 없죠. 이거 없는 차량 그냥 사지 마세요. 저도 추천 안 드리니까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없는 차량 사지 마세요. 제가 추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실내에서 가죽 상태랑 옵션 상태 한번 보셨는데 미션 상태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후진기어 엔단. 미션 상태 역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미션을 변속하다 보면은 기어가 맞물리는 것 때문에 울컥울컥 하는 그런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그런 증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미션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봤고 엔진 소리까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또 정숙한 엔진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또 이 차량이 그냥 디젤 모델에서 VGT 엔진이 아니라 EVGT 엔진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도 정숙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출력도 좋은데
연비까지도 잡았습니다. 옛날 VGT 엔진이랑 비교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대 투싼 IX 이륜 모델로 나와 있고요. 이 차량은 LX20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 시트, 스마트키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을 얼마에 드린다고 했었죠? 600만원대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 무석으로 나와 있고 조수석 뒤쪽 문짝, 그다음에 트렁크만 단순 외판 교환이 돼 있어요. 주행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변태 같은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66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싼 IX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투싼 IX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전에 저희가 엔진 미션 하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싼 IX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혜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